35초간은 안 들어가는 거지. 빵꾸 뚫어야지, 이렇게. 35 미만은 빵꾸 뚫고, 이렇게. 얘는 색칠하는 거. 색칠하는 건 이상이야. 빵꾸 뚫는 거는 초과 미만. 그럼 29 이상, 33 미만은. 29는 들어가지. 33은 안 들어간다, 연말에, 이렇게. 알지? 그다음 6번. 15 이상인 수야? 14 초과, 23 이하지? 15 초과는 아니지, 15 들어갔으니까. 넘겨. 그 다음, 올림, 반올림, 이거. 올림이라는 것은, 1572가 있는데, 10의 자리 까지니까, 7에 밑줄 치고, 2에 동그라미. 그러면 2가 0으로 바뀌고, 앞에 거를 올려버리는 거지. 1580으로. 알아서, 100의 자리까지라는 것은, 5를 밑줄 치고, 뒤에 동그라미. 그러면 이거를 0으로 만들어, 뒤에 거를. 그리고 5를 6으로 바꿔. 그게 올림인 거야. 10의 자리까지니까 7에 밑줄 치고 뒤에 동그라미. 이 뒤를 0으로 만들고 끝. 버리마의 100의 자리까지는 1500이니까 뒤에 72 동그라미. 0으로 만들면 끝. 반올림 별표. 반올림은 바로 아래 자리가 5 이상이면 올라가는 거야. 나머지는 내려. 그다음에 1572니까 100의 자리까지니까 1572에서 72 동그라미. 50 넘지. 그러니까 0으로 만들고 6으로 바꾸면 되지, 이렇게. 그럼 올림은 언제? 물건 살 때. 색종이 138장인데 10장씩 팔어. 친구들한테 나눠줘야 돼. 그럼 14개 사야 돼? 13개 사야 돼? 그렇지. 13개 사면 8명이 울 거니까. 그 다음에 팔 때는 어떻게 돼? 적게 팔아야겠지. 8개 가지고 팔면 안 되지. 관람객은 반올림하면 되겠지. 5번 보겠어. 490 이상자 수레에 실어야겠지. 최대 10상자까지 실수 있다. 그럼 수레는 50대가 있어야겠지. 왜냐면 49대 실으면 2상자 못 실으니까. 자, 올림하여 천의 자리가 나타났던 이것다. 그러면 올림하여 천의 자리니까. 4200 초과가 되겠지. 43000 이하가 되겠지. 근데 여기 5라고 했으니까 여기는 42가 되겠지. 그다음에 반올림에서 450 10의 자리까지 나타내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 475 이상이 되겠지. 485 미만 나왔나? 하나, 둘, 셋, 넷. 이상, 미만, 이렇게.